안녕하세요. 달코왔습니다. 요거는 노룩인데요. 섬노룩이라는 건데, 이제 여름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여름잠을 자고서요. 촉이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. 뾰로뾰로. 자, 요것도요. 새촉이 올라오고 있죠? 자, 요것도 보니까 새촉이 이제 막 요렇게 올라옵니다. 요렇게요. 잘안 보이시죠? 요렇게 보면, 여기. 이렇게 촉이 올라오고 있어요. 저는 이렇게 이제 세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. 제가 그 청노루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.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이 노루기는 지금부터 이제 막 촉이 막 아까처럼 그렇게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은 활착을 지금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뿌리를 다 털고 해놓으면 활착을 하면 그렇게 이제 뾰로뾰로 올라오면서 이게 뿌리가 활착이 잘 되어서 꽃이 예쁘게 올라올 수 있어요. 무거워야지만.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촉도 안 올라온 거를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나 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. 이 노루기는 제가 작년에 키워보니까 별뭐 어려움 없이 잘 큽니다. 요건 아주 막 청색으로 되는 고 노룩이에요.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가지고 왔어요. 자, 한번 털어볼게요. 이거를 다 털고, 아주 탈탈 다 털고 하셔야 돼요. 다 털고. 자, 이렇게 다 털었죠? 이렇게 다 털어보면 싹이 나오고 있잖아요. 이제 요, 이렇게. 이게 잎이 올라왔을 때보다 지금 하는 게또 훨씬 빨라요. 그리고 이 노루기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. 이게 뿌리가 겨울에 작년에 할 때는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했었잖아요. 커팅을 하면은 이게 약간 좀 염증이 세균이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화분을 제가 조금 좀긴 거를 했어요. 이게 뿌리가 밑에까지 다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. 화분을 좀긴 롱분을 좀 선택을 했고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새 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오면 아이고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서 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거 분갈이를 한번 해봅니다. 다 털어야 돼요. 이렇게 탈탈탈 털어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요. 다 털었는데요. 요게 조금 좀 길죠? 요것만 조금 잘라볼게요. 자, 요것만. 너무 길어요. 자, 요것만 잘라내고. 자, 세 개가 거의 다 뿌리가 비슷합니다. 이제 요렇게. 자, 요렇게 해서 이제 입주를 할 텐데요. 요렇게 해서 배수층을 난석을 깔고요. 흙을 조금 넣었어요. 흙, 요거 한번 저기를 해볼게요. 처음처럼 야생토가 60, 토둥이 흙이 30, 우리 집에 밭흙을 10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버무려 놓은 건데요. 처음처럼 야생토에 60%에 저 100%에 다 하셔도 돼요. 토둥이 흙에다가 하실 경우에는요, 토둥이 흙을 70이나 80 정도 넣으시고요. 그다음에 흙을 20이나 30만 넣어서 해보세요. 자,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해서 그냥 다 포개서 제가 한꺼번에 요렇게 해서 심을 거예요. 요렇게 찢어서 나란히 나란히 안 하고 한꺼번에 그냥 요렇게 할 거예요. 왜냐면 모아서 요렇게 심어 보려고요. 찢어지면 또 요게 또안 예쁘더라고요. 노루기는 제가 요렇게 작년에 이걸 좀 분산을 해서 요걸 심어 봤는데요. 찢어지니까 그 나올 때 예쁘지를 않아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를 이렇게 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흙을 조금 좀 넣어주고요. 또 요것도 한 5뿌리 갖고 올걸 그랬어요. 새촉인데 화분이 너무 큰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요렇게 해서 자, 했는데 한 5촉 정도 됐어야지 요 화분에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또 화분을 큰 거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요. 흙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. 요게 보일 듯말 듯. 자, 이렇게 보일 듯말듯 이렇게 채워줄게요. 이런 식으로요.
보일 듯말 듯. 자, 이렇게 해서 심었고요. 요거 한번 또 해볼게요. 요거는요, 비비추 바람꽃인데요. 여름잠을 잡니다요. 요거는 여름잠을 잘 때, 요거는요, 물을 가끔 가다가 한 번씩, 열흘에서 보름에 한 번씩 주시고요. 이제 이렇게 깨어나잖아요. 이렇게 깨어났으면은 물을 거트기 마름은 이렇게 주시면서 키우면 되는데요. 여름에 잠을 잘 때는 물을 그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주는데 그늘에 놓고서 잠을 재우셔야 돼요. 햇볕에다가 놓고 잠을 재우는 게 아니고요. 그늘에, 아예 그늘에 놓으셔야 됩니다. 자, 요거는 입장이 비비추를 닮았다 그래서 비비추 바람꽃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. 아이고 많이 나옵니다. 이게 좀 보세요. 자, 이게 털어 보시게 되면 어때요? 자, 이렇게 뿌리가 길죠. 이렇게 길어요, 뿌리가. 자, 이렇게 길어서 자, 요거 한번 넣고요. 요거는요,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거고요. 요거는 꽃향기 야생화에서 하나 가지고 온 건데요. 요거는 하나를 갖다 놓고서 제가 하나 한 포기 심기가 너무 단출해서 하나를 또 갖고 왔어요. 이게 금액이 거예요. 2만 원이에요. 꽃은 요렇게 피면서 햇볕을 받으면 약간 핑크색이 되기도 합니다. 요거는 묵둥이에요. 요거 꽃이 있어가지고 제가 꽃 보여드리려고 요거 가지고 온 거예요. 이건 사장님이 키우시, 저기 보유하고 있던 거 가지고 온 거예요. 아마 뿌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요. 묵은 거예요. 요거는요. 자, 요거 해서, 자, 보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털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좋아요, 뿌리가. 이렇게. 뿌리가 이렇게 더 좋습니다. 이거 1년 더 묵은 거예요. 뿌리가 이게 비교가 되시죠? 자,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심을 건데요. 원래 꽃은 이렇게 두 개를 심는 것보다 세 개를 심으면 좋은데요. 이 가격이 워낙 세서 뭐세 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도 이렇게 두 개를 심어 봅니다. 자, 뿌리가 여기 실뿌리, 잔뿌리 너무 길죠? 여기 요만큼만 커팅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커팅을 하고요. 혹시나 세균이 또 들어갈지 모르니까요. 미르 몰약을 자, 이렇게 뿌립니다. 아까 저 청노루기도 뿌린다는 게 제가 깜빡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도요. 자, 이렇게 뿌리고서요. 입주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똑같이 그거 해놓은 거에다 입주를 하는데요. 요것도 긴 농분을 준비했어요. 요거는 동국토기에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요. 긴 거, 뿌리 긴거 심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잘 이렇게 찾아왔네요. 딱 안성맞게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해가지고 뿌리 잘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심어줄게요. 조금 내려가다시피 이렇게 해서 흙을 넣으면서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넣고요. 탁탁탁탁 두번 이렇게 쳤죠? 조금 위로 올리세요. 요거를 위로. 이야, 너무 들어가가지고요. 엄마야. 한번 하고 빼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네요. 아이고야. 자, 이렇게 해서 조금 위로 빼 올렸어요. 흙을 또 이렇게 넣고요. 화분이 조금 좀 작을 것 같기도 한데요. 올해는 이렇게 한번 키워볼랍니다. 그래도요. 적당한 게 없어요. 조금 좀더 넓은 게 길이감이 있는 화분이요. 그래서 올해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번 키워볼게요. 조금 좀 작을 것 같기도 해요. 뿌리가 꽉 차면은요. 자, 이렇게 해서 고 있죠? 새순 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잘 했고요. 물 한번 줘볼게요. 물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요거 청노루기는 이렇게 분갈이 했잖아요. 이래 놓으면 이제 금방 막 새촉이 돋아날 거예요. 그리고 요거 비비추 바람꽃도 다 털었잖아요.
한 열흘 정도 그늘에 두셔야 돼요. 햇볕에 나가시지 말고요.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곳에 있죠. 그런 데다가 보관하시면서 물은 매일 줘도 괜찮아요. 워낙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물 매일 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셔서 관리 잘 하시고요.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. 감사합니다.